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 서비스별로, 애플리케이션별로 이 도메인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EC2 인스턴스의 도메인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EC2 인스턴스의 이 IP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EC2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IP가 할당이 되고 그 IP는 그 인스턴스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인스턴스를 이 스톱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인스턴스를 스톱시켰다가 다시 스타트를 시키게 되면 그 인스턴스는 새로운 IP를 할당받게 됩니다. 이게 EC2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의 IP라고 하는 것은 그 인스턴스에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IP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그 제한된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IP를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 뗐다 이렇게 정책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EC2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Elastic IP라고 하는 건데요. Elastic IP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게 되면 IP를 하나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발급받은 IP를 특정한 인스턴스에다가 부여하게 되면 그 인스턴스는 그 IP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인스턴스를 삭제하면 인스턴스는 삭제되지만 Elastic IP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IP를 다른 머신에다가 또는 다시 스타트시킨 이 EC2 인스턴스에다가 여러분이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Elastic IP를 발급받는 것은 무료이지만 발급받은 I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금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항상 Elastic IP를 발급을 받겠죠. 자, 그러면 Elastic IP를 한번 생성을 해보죠. 자, 여기 Network and Security라고 하는 이 섹션에 보면은 EC2 인스턴스의 EC2 이 콘솔입니다. 자, Elastic IP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Allocate New Address를 클릭하고 자, 어디서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EC2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Yes Allocate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IP가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 IP를 어딘가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IP에 대한 과금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인스턴스로 들어가서 제가 미리 준비한 인스턴스 하나를 선택하고요. 이 인스턴스, 여기 인스턴스의 그 넘버가 06으로 시작하는 이 인스턴스에다가 제가 Elastic IP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Elastic IP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자, Associate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Associate를 클릭하면 자, Associate Address라고 뜨죠. 그러면 여기에서 06으로 시작하는 저 인스턴스 아이디를 선택하고 Yes Associate 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어드레스가 인스턴스 아이디 06에 붙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주소를 카피해서 제가 EC2 인스턴스 자이 주소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가 떴습니다.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가 뜬 이유는 바로 이그 IP를 붙인 EC2 인스턴스에 제가 웹서버를 설치하고 거기에 생활 코딩이라는 텍스트에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Elastic IP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인스턴스를 삭제를 해도 저 Elastic IP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스턴스에다가 붙이거나 그렇게 하면 저걸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Route53에서 저 Elastic IP를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저 IP랑 연결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Route53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Austin Jones에서 자, out.yg라고 하는 구역으로 들어가고요. 존으로 들어가고요. 자, 제가 out.yg라고 하는 이 삭제를 할까요? 이 out.yg라고 하는 저 도메인에
아까 우리가 생성했던 54.238.67이라고 하는 요 IP를 붙이겠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create record set을 해서, 자, IP, 도메인을 지정을 하는데, 만약에 서브 도메인을 쓰고 싶다면, 앞에다가, 뭐, EIP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아니면 루트 도메인을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앞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레코드를 지정을 합니다. 제가 라우트 53 소개를 할 때 A 레코드는 뭐라고 했죠? 도메인과 IP를 연결하는 것이 A 레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 레코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alia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alias는 no로 지정을 하시고요. 여기 value에다가 우리가 아까 생성한 elastic IP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create record set을 한 다음에 save를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52.org가 54.67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도메인 네임 서버에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사용자들이 52.org를 입력하면 여러분이 지금 세팅한 라우트 53이 그 사용자들에게, 접속자들에게 이 주소는 54.67이라는 IP를 갖고 있어요 라고 알려줄 수가 있게 되고, 사용자는 요 IP가 가리키는 호스트, 즉 우리가 아까 생성했었던, 우리가 아까 Elastic IP와 함께 붙였던 EC2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o.org.http라고 입력하고요. 엔터를 쳤을 때 저 생활 코딩이 전 잘 뜨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생활 코딩이 뜨지 않고 엉뚱한 게 뜬다면 역시 캐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캐시인 경우에는 자, 우리 요 수업 이 상위 수업인 이 라우트 53에 참조해 보시면 DNS lookup tool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메인을 입력해서 여러분의 DNS 서버가 A 레코드를 정확하게 Elastic IP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됐다면 이 라우트 53의 세팅은 잘 된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여러분의 그 컴퓨터에서, 자, 저 같은 경우 윈도우인데요, nslookup이라고 하고요, o2.org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이 IP가 출력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까지도 캐시가 잘 갱신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IP가 옛날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의 ISP에서 제공하는 또는 여러분의 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DNS 서버가 아직 캐시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IP가 맞는데도 안 보인다. 자, 그럼 브라우저 캐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Ctrl F5 키를 누르시면 이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캐시를 새로 생성해주는 명령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껐다 키고, 그래도 안 되면 컴퓨터를 껐다 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캐시를 익스파이어를 시키셔야 됩니다. 캐시가 이 성능상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많지만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EC2 인스턴스에 도메인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